군발 사랑과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는 쇼 뮤직스테이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. 벌써요? 마칠 네.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온 거예요? 아,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한 시간이 지금도 못 길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그래요. 왜 그랬을까요? 우리가 얼굴을 너무 자주 뵈서 그랬나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. 신하 씨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. 네, 신하 씨. 네. 우리 진아 씨는 건강식품을 뭘 좋아하세요? 저는 네. 집에서 배즙 먹고 있어요. 배즙? 네.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또 있죠? 홍삼, 홍삼. 네, 홍삼은 굉장히 그 우리 뭐 고려인삼 하면 바로 그 홍삼이잖아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음식 하면 약 하면 홍삼인 것 같아요. 홍삼도 이제 챙겨 먹어야겠네요. 네. 홍삼이 흐르는 곳 생각이 알면 게 되세요? 홍삼? 네. 물... 따뜻하게 해줘, 따뜻하게. 네, 허랭지근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남자는 힘을 주고 네, 그 원기를 복제다 주는 게 바로 홍삼이라고 합니다. 홍삼은 그 저혈압이나 고혈압이나 거의 다 맞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홍삼이 우리 정말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홍삼 많이 드시고 건강해서 노래 많이 들으세요. 네, 저도 부모님께 꼭 드려야 되겠네요. 네, 우리 그러면은 네. 야, 다음에 그 장령의 사랑의 문, 안양우의 운명 같은 사랑 들으면서 한번 마칠까요? 네. 네,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